사람 나였으면 야! 수없이 아 잠깐만 이거 누구야? 아, 나윤건 씨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야! 아 여기 어떤 일이에요? 이곳에 오면 떡상할 수 있다 그래서 이야 잘 찾아왔네 잘 네. 찾아왔어 에? 찾아오는 가수마다 떡상시키는 코러스계의 아이돌 황태화 양미리 뱀한테 물렸어 왜 이래 코러스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디 발톱 하나 코러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거 인사도 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나윤건씨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윤건입니다 전인건이요? 전인건씨가 나왔어? 나윤건입니다 가수 나윤건입니다 아 가서 나 앉았다고요? 뭐라고 아니요 망한 사람 나가요 윤권 윤권 여권이야 여권? 윤권 여권 외국인이에요? 아니 뭐 하시는 분이죠? 뭔 소리예요? 자영업자요? 나윤건 씨라고 그 여심을 막 잡는 그 감성 발라드 아니에요. 아 노래 잘해요 이분? 엄청 잘해. 저 TV를 좀 안 보셔도 그런데 그 이분들 앞에서 그 실력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뭐 자신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오케이 알겠어요. 한번 드러나보자. 드러나볼게요. 나였으면 그대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아끼도 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 황태야 이 녀석 노래 어땠니? 별론데 형편없구만 목소리가 아주 비호감이야 매가리가 하나도 없잖아 아니 왜 이렇게 매가리 없으면 나였으면 왜 그런 거야 진짜 나였으면 야하. 나였으면 시원하게 될 거 아니야 쭉쭉 들어오네 들어오잖아 쫙쫙 꼽히잖아 나였으면 아유, 이런 창법으로는 안 된다고요. 아니 이분을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 무시할 사람이 왜? 아니에요. 아, 뭐 하는 분인데 자꾸 이 사람. 저기 그 안부 알아요 안부? 장부요? 그 숨겼어. 그 숨겼어. 어떤 장부 말하는 거야? 이분이 그 듀엣의 원조예요. 원조. 아 원조라고? 듀엣 꼭 하면 무조건 나윤건 아, 안부. 당신 뭐 듀엣 잘해요? 뭐 많이 해봤습니다. 아 많이 해봤다고? 네네네. 그럼 뭐 우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부르자 자신 있어? 아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다. 네. 다 누구랑, 맞춰드릴 수 있습니다. 아 누구랑 해도 하모니를 맞출 수 있다. 그럼요, 그럼요. 한번 우리가 하모니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가 가수 모셨어요. 그래. 나와보세요. 아 누구랑 해도 다 잘하지. 신인 가수 분이셔. 아, 신인 가수입니다. 네. 경연 프로그램에 나오신 분이에요. 경연 프로그램. 예. 그럼. 그리고 심지어 TVN에서 실제로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래. 아하. 들어볼게요. 네. 두 분 환상의 어머니. 오케이.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해 주세요. 얼마나 잘하는지. 놀라지 마세요. 네. 자, 음악 주세요. 이제는 알잖아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걸 이제 알잖아요 이제 사랑해도 사랑해선 안 되고 보고파도 만나선 안 되고 술에 취해 흔들어지지 않게 술도 마시지 말고 행여 우리 마주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숨기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저 아니야 당신 이봐요 전인 것이 막 흔들리네 그래 음정이고 표정도 막 못 짓네
하는데 막 당황해서 환상의 하모니라고? 아 여보세요. TVN에서 키우는 가수라며. 그래. 오디션 출신 너목보 안 봤어? 너목보요? 너목보 출신 아니야. 그 경연 내용 아니야? 너목보? 처음입니다. 잘 부르고 못 부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감성적 듀엣은 뭐니? 듀엣은 아, 느낌 교감이죠. 교감을 하면서 눈을 봐가면서 해야지. 혼자서 그냥 허공에다 대고 하더라고. 아예 형편없구만. 한번 보여줘 우리가? 어? 보이죠? 쉽지 않을 텐데. 쉽지 않을 텐데. 네. 자, 여러분들 만약에 둘이 하모니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그거 아시죠? 콘서트 가면은 핸드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뒤에 라이트. 잘하면 우리가 잘하면 그거 해주세요. 자, 진짜? 봐요 얼마나 몇 개가 나오는지. 어, 악동뮤지션? 그대 곁이면. 그대 곁이면. 그저 곁에서 만 있어도. 오. 행복했단 걸 그 사실까지 나쁘게 추억 말아요. 오랜 날 오랜 밤 동안 정말 사랑했어요. 어쩔 수 없었다는 것 말고 안 될 거라 생각했겠지만 믿게 날 기억하지는 말아줄래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당신의 흔적이 지울 수 없이 소중해. 깜짝이야. 아, 나 형 울 뻔했어 노래하다가. 아니 둘이 호흡 너무 좋네. 밀건이 당기건이 막 서로 앞서가겠다고 다투지 않고. 아니 주건이 박건이 동토동토 동토동토. 와 티키타카가 되네. 어 지금 바르샤 노래를 불렀어. 티키타카 노래를. 이거요 아셨어요? 많이 흔들리신 것 같던데. 흔들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호흡이에요. 불협화음이라고 하지. 그치. 저기 저 이제 그만하시고 아, 윤건 씨 노래 저 코러스 하나 더 주세요. 아 이분 그것 때문에 오셨지? 네. 아 맞다 맞다 착각했네. 그리고 당신이 뭐, 네. 뭐 하시는 분? 순대국밥 하신다고요? 뭐 하시는 분이었지? 이름이 뭐라고 하세요? 아 가수구나. 네. 맞다 맞다. 나 국밥 하시는 줄 알았네. 오. 알았어요. 그럼 저희가 뭐 어떤 곡에다가 코러스 넣어드릴까? 제 옛날 노래 중에 나였으면이라는 노래 좀 부탁을 드려도 아, 될까요? 나였으면이라는 거? 나였으면? 네. 너 아니 혹시 나였으면이란 거? 몰라? 나였으면 언제 적은 노래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계속 불렀는데요. 아 그거예요? 아 그거야? 아 그럼 그거에다 코러스를 넣어달라? 네, 네. 오케이 그럼 우리 이번에 안 끊고 한번 불러주자. 넣어주자. 제 유일한 히트곡인데. 주세요. 데뷔 후 18년째 명곡 나였으면 한 곡으로 주구장창 울고 먹는 나윤건이가 떡상하고 싶다며 싸이코러스를 찾아왔다. 윤건아 잘 들어라. 우리가 싸이코러스 하면서 한 곡으로 이렇게 우려먹는 놈 처음 봤다. 늘 바라만 보내요. 네가 사람들 안 볼 때 손 놓고 엉덩이 긁는 거. 하루가 지나가고 긁고 손가락에서 냄새 맡고 하루가 지나도 긁고 손가락에서 냄새 맡고 맛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가리 똥내 웃음소리 너무 천박해. 아직도 나를 흔들죠. 절레절레 절레동화 흔들흔들 흔들자. 또 눈물이 흐르죠.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철을 지나냐. 아픈 내 맘 모른 채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모르고 지나냐.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철을 지나냐. 처럼 는 못난 나를 나를 몽둥이로 채워줘요. 그대 돌아봐줄 수 없는지 네 사정이지. 리즘 리폼 내 바람들을 비용인가 가서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거. 선생님 정갈 수술할 사람 바로 나였으면 선생님 전립선 유튜브에 들려주고 강의 보이시는 사람 자랑 바로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나를 나기도 해왔죠. 관세모살 푸르른 나무처럼 처럼 베이베 말없이 빛난 별처럼 처럼 베이베 좀 더 힘을 내 나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대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너를 사랑하며 무엇이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뒤에 대주지 않습니다. 대신 소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고 특히나 젊은 층들에게 인기가 많죠. 우리의 가슴을 불러일으키는 다이슨클럽 국민과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권으로 끝나는 대가들이 정말 많죠. 전인권, 조권, 그 중에 가장 빛나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권 중의 권이죠. 역세권. 마지막으로 정말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최고의 듀엣고 안무를 탄생시키고 여신부터 남신까지 사로잡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보이십니다. 나윤권 말고